김삼준이라는 얘기를 한대요. 2018년 7월 1일 날 태풍 뿌라비라가 오는 바람에 취임식을 못했습니다. 1주년 행사를 뭐 좀 해볼까 이랬는데 또 태풍이 와가지고 현장으로 또 갔던 기억이 나는데 2주년을 또 좀 해볼까 그랬는데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오늘이 3주년인데요.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또 못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이라 사실은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자주 만남의 기회가 좀 없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이끄시는 이 시대의 참된 언론인 여러분, 양평군수 정동균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저와 직원들을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 민선 7기가 3년이 지나는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속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1년 남짓한 임기를 앞두고 그간의 소회와 새로운 희망, 담대한 비전을 담은 민선 7기 3주년의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꿈꾸는 12만여 국민의 바람을 담아 출범한 민선 7기 양평은 국민 누구나 마음껏 꿈을 펼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평만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양평군정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는 네트워크 양평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네트워킹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대외 공모 사업, 균형 발전 사업 등 총 344개 부분에서 2,060억 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하여 역대 최대 국도비를 지역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염원이었던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간 중첩기제와 부족한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주민의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우리 군이 광역 생활권의 중심에서 문화, 의료 등 생활 영역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은 1984년 용문산 사격장이 조성된 이래 사격 오발 사고, 도비탄 및 각종 소음, 분진 등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네트워킹으로 2030년까지 사격장 이전 합의 및 2020년 발생한 현궁 사고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넘어서 문화, 휴양,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양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정책공모에서 폐채석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클라이밍 특화 공간인 라온에코 포레스트 조성 사업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여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동북권 균형발전 및 국민의 여가문화 활성화 세계대회 유치로 양평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전무했던 양평에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하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선 7기 양평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로부터 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한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고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양평군이 선정되는 표고를 이뤘습니다. 그곳에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해 총 150호 공급을 통해 우리 군 어르신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수도권과 영서 대륙을 연결하는 용문 홍천간 광역철도 유치가 확정되면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와 함께 광역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발전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동북권의 토종자원 크러스터 조성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잇는 친환경 토종종자 지킴 도시로서 영실상부한 토종자원의 메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중첩규제, 교통불편, 각종 생활문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인근 시군을 이용해야만 했던 우리 군의 양평 종합체육센터, 어린이 물놀이장, 양서 에코힐링센터, 용문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평군 안에서 국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7기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정확한 방향, 뚜렷한 성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민선 7기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협치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책임있는 효율 행정을 바탕으로 공약 사업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주민은 누구나 편하게 닿을 수 있고 우리 군 주민은 언제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하도록 지속적인 공공시설물을 건립하여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토종농업 확산 및 친환경 농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 양성과 평생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 복지 역량 강화,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32년간 양평의 문화를 이끌어온 국민회관이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 되고 그동안 양평의 자연 생태만이 국민들의 휴식 문화가 되었다면 이제는 유무형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관광도시 양평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1년에 남은 민선 7기의 임기 동안 군정을 이끌어 나갈 정책 방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양평은 그린 뉴딜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민선 7기 후반기 정책 방향인 자연, 사람, 도시가 함께하는 그린 뉴딜 양평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시민이 즐겨 찾는 세미원, 두물머리 등 수변 공간과 산림 자원, 농업 기반 활용을 통해 자연과 함께 발전하는 양평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도시, 주민 이동권이 보장된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포용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정책과 평생학습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움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 안전 CCTV 설치 확대 등 안전한 도시로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근인 에너지 보급,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양평만의 뉴딜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직한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라는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래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빨리 가는 것이라는 점을 항상 가슴에 새겨오며 달려온 지난 3년의 값진 성과는 모두 12만 국민과 함께 동행한 결과입니다. 민선 7기의 남은 시간 역시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따뜻한 동행으로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으나 질의응답은 가운데 앉아서 교수님께서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